난 극한의 노력은 하지 않지만 깔짝깔짝 꾸준히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스타일이다. 하지만 남들이 일주일이면 배울걸 한 달이 지나도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땐 좀 허탈하기도 하다. 나랑 같은 날에 복싱을 시작한 16세 친구를 보면 투자하는 시간은 내가 두 배는 많은데 그 친구의 넘을 수 없는 선천적인 재능을 보면서 의욕이 너무 떨어지더라.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걸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패배감이 강하게 들었다. 그리고 한동안 복싱장을 나가지 않게 되었다. 근데 지금 다시 즐겁게 복싱을 하고 있어.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.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. 올라가는 길 옆 쓰레기장에 버려진 전신 거울로 내 모습이 비치더라. 떡진 머리에 누더기 같은 롱패딩, 온몸에 덕지덕지 붙은 살들. 충격을 받았고 다이어트를 위해 복싱을 시작했다. 한 달이 지났고 몸무게는 10kg가 날라갔다. 10kg가 빠진 그날 관장님이 야 돼지 너 일로 와. 그 배때지 좀 빼게 헤드기어 쓰고 글러브 끼고 링에 올라가. 두려우면서 설레었다. 1라운드 종이 울리고 2분 동안 주먹을 막 휘둘렀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주먹이 올라가지 않고 숨이 터질 듯 차올랐다. 링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관장님이 욕을 하고 머리를 때리며 끝까지 하는 거라며 나를 다시 밀어넣었다. 남은 시간을 겨우 버텼고 도망치듯 링 밖으로 굴러나와 체육관 바닥에 드러누웠다. 그렇게 호흡을 하며 3분 정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개운해지기 시작하더라. 피가 도는 게 느껴지고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졌다. 그리고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다. 첫 스파링이 끝난 후 관장님께 달려가서 말했다. 저 한국 챔피언 되고 싶습니다. 26살에 시작한 복싱. 보통 선수들은 중고등학교 전부터 시작한다.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샌드백 4라운드 칠 때 난 8라운드를 쳤고 남들이 5kg 뛸 때 10kg 이상을 뛰었다. 하루가 끝나면 내일이 두려웠다. 감량을 하면서 한강을 뛸 때는 강에 뛰어들고 싶었다. 딱 그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충동이 매일매일 일어났다. 야, 그 정도 했으면 됐다.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하는데. 할 만큼 했다 그만해도 돼 이제는. 끊임없는 속삭임들을 무시하고 하루하루를 쌓아갔다. 그렇게 400일 정도 쌓였을 때 난 한국 챔피언이 되었고 900일이 쌓였을 땐 아시아 챔피언이 돼 있었다. 원래 목표인 한국 챔피언보다 더 큰 꿈을 이루었고 이제 그만하고 배우의 길로 돌아갈까? 라고 생각할 때쯤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? 처음 복싱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심장이 떨리기 시작한다. 그리고 세계 챔피언을 위한 매일매일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다. 어느 날 새벽 운동을 위해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어둡게 보였다.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. 다시 잠을 청하고 일어났는데 한쪽 눈 시야가 완전히 검게 내려앉았다. 병원에서는 망막박리와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더 이상 복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. 선생님, 제 한쪽 눈 잃더라도 세계 타이틀은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? 진료실 안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. 황기라, 고생했다.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. 우리 이제 그만하자. 그렇게 굳건하던 관장님이 우시는 걸 봤고 나도 하염없이 울었다.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.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 꿈을 향해 달릴 때 꾹꾹 눌러담던 그 하루하루를 이제는 며칠이 지난지도 모를 정도로 멍하니 흘려보내고 있었다. 그렇게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철인 3종이라는 운동을 봤다.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이 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? 나 복싱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. 심장이 다시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. 그리고 난 그 심장의 떨림을 믿고 다시 일어났다. 어떤 주먹이 날아와도
원투 원투 훅 원투 훅훅 을 꼽아버리는 잘생긴 심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챔피언 김한길 선수입니다. 입 떨림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여기로 오십시오. 저도 있습니다.